고백 성공률 높이는 법. 대체 뭐죠? 고백은 힘들고 높고 위험한 곳에서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. 높고 힘들고 위험한 곳. 다 심박수가 증가하는 곳이네요. 그렇죠. 우리 뇌는 말입니다. 우리 몸을 늘 모니터링합니다. 심장이 뛰면 왜 뛰는 걸까? 원인을 찾죠. 그때 고백을 하면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두근거리는구나. 이렇게 해석합니다.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. 할 말이야? 아예 그럼 하시죠. 일단 그럼 여기 좀 앉아서. 아유 숨차. 아유 심장 터져. 아니 안 돼요. 네? 정상에서 해야 돼요. 자,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정상까지 뛰는 겁니다. 아유. 뛰시죠. 얼른요. 아유,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지. 하나, 아유, 둘. 뭐 정상까지 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. 아직 어리시네요.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겁니다, 제 마음. 사랑을 해본 눈빛은 달라. 당신은 아니야. 난 네가 그 찬란한 순간을 느껴봤으면 좋겠어. 사랑이라.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뇌 선생이 말한 러브 시스템 한번 켜보지 않을래요? 나랑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. 네?